기별도 없이 얼일이신지요? 어찌 홍련궁의 주인을 이런 장사꾼에게서 찾으시는지요? 궁의 주인을 빼려면 당연지사 걸로 가셔야죠.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곳이나 당신이라면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장담컨대 홍련궁 태산은 당신에게 활짝 열려있을 겁니다. 그곳을 지나면 홍련의 중심 태령전이 보이지. 입궐하시려거든 부디 몸가짐에 신경 쓰시길. 내가 온체 어지러운 걸 못 견뎌 그러느냐. 그곳은 자네 혼자 가야겠어. 맑기가 밝아 좋군. 오는 길에 금군이 지키는 작은 문을 보았을 걸세. 여긴 화란 공주님의 창고, 백은포창이다. 알고 있다. 그러니 오락줄 대신 목청이나 높이고 있지. 와라! 엉덩이를 걷어차기 전에 냉큼 들어가지 않고.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과 가장 귀한 것을 모두 챙겼군. 이상한 일이지. 나는 한 번도 백은 포창을 보물고라 부른 적이 없는데. 만천금고. 세간에 이 이름을 아는 자는 많지 않지.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열쇠를 찾는 게 먼저입니다.
어디 다치신 건 아니죠?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마음의 상처 빼고 전부 말끔히 치료해 드릴게요. 잘 찾아오셨어요. 최고의 용병을 고용할 기회는 쉽게 오지 않죠. 증거 있어요? 훔쳤다는 증거도 없으면서 엄한 사람 흠집 내지 마시죠. 몸 조심하세요. 어서오세요. 어디 다치신 건 아니죠? 제 뒤에 뻗은 녀석 보이시죠? 당신이 찾던 용병이 바로 쟤예요.
당신 내가 한 말 잊었어? 위독하다잖아. 재산은 자주 찾지 마세요. 어디 당신 물건을 가져간 거 맞나 봐요. 탈자의 귀향지로 가보세요. 저 녀석 거기 쓰러져 있었거든요. 어디 흘렸다면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다음에 뵈어요. 나 역시 네 은혜를 입은 몸이다. 저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라는 게 아니야. 영지 안에 갈 데 없는 자들이 머물 수 있게 자리를 내줄 생각이다.
스넬의 손에 떨어졌으니 무엇보다 치유의 자리 간절합니다. 말 안 해도 가려고 했어. 거기서 치유의 잔을 얻어도 네가 또 잃어버리면 곤란하잖아. 맞아. 치유의 잔을 잃을 수는 없어. 리카는 나를 구해야 돼.
여기 치유의 잔이 있다는 거지? 조심해! 어. 저기만! 어디서 이상한 소리 안 들려? 어? 저기다! 뭐야? 별거 아니잖아? 어? 날아온다! 이건 뭐야? 생긴 건 꼬질꼬질하고 하수구 비린내나. 저리 치워! 더럽고 냄새나. 드래곤의 후각은 예민하다고. 베스티넬은 왜 이런 곳에 처박아둔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배울 게 산더미라고. 아르젠타만 있었어도. 알테이아 드래곤도 모르는 게 있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여기서 우리끼리 고민해봤자 뭐가 나오겠어? 일단 돌아가자. 큰일입니다. 메르크에서 편지가 왔는데 베르니카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치유의 잔만 있다면 베르니카님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후인은 화란 공주님의 전원을 받은 몸입니다. 약조한 것이 준비되었으니 빨리 입궐하시라는 공주님의 명입니다. 늦지 않게 채비하시고 입궐하십시오. 당장 패자의 귀양지로 가서 무궁님을 데려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뭘 보긴 본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좀 이상해서 자꾸 누가 이쪽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별거 아닐 거야. 나 때문에 자꾸 늦어져서 미안. 빨리 무국을 찾으러 가자.
이것으로 난 약속은 다 지켰네. 곧장 영지로 갈 테지. 당주에게 안부나 전해주게. 멈춥시오! 이상 가시면 안 됩니다! 붉은 차일드입니다. 예, 붉은 차일드가 습격하기 직전에 누군가 이 사실을 알려 목숨을 건진 사람들입죠. 당주 모크님만은 빠져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너만은 안 된다. 아이고,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제발 처분 좀 말려보세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적어도 혼자 버리진 않으마! 일어! 미천한 벌레의 발악이라니 보기 흉하군.
나를 적에 약속을 했다. 함께 날기로. 아버지는 우리가 당주로서는 하나씩 모자라도 하셨지. 어떻게든 애써봤으나 역부족입니다. 근데 큰이 그러더군. 여기는 미스트랜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또 다른 비극이 생겨나고 있겠죠. 이곳의 모든 비극은 데스티넬 여신의 바람이고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승님을 잃었고 함께하던 동지를 잃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꿔야죠. 다른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자의 무덤 앞에 멈춰서기보다 산자를 위해 나아가야 해요. 결국 이 세계는 산자들이 견뎌내야 합니다. 이익을 볼 거라 생각하십니까? 사령관 화란입니다. 계산에 착오가 생긴다는 건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치유의 잔을 써서 루비나트님을 원래대로 돌려야 합니다.
이상하군요. 제가 알기로 치유의 자는 뚜껑이십니다. 하지만 제가 봤던 옛 문서는 치유의 잔 모습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그 옛 문헌은 바로 아에르갈 공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허나 나라가 사라져도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서부의 사령관 제이드가 죽은 뒤 현재 서부 영지는 더욱 쟁탈전 중입니다. 제가 신경 쓰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 수라장에서 이베르민의 목격담이 들려 저는 필요할 때 최선을 다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볼일이 끝나신 것 같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것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알아냈다. 대상이 틀렸던 거지. 나는 화란에게서 청호당을 지킬 생각만 했다. 그게 아닌데. 화란이 아니라 베스티넬에게서 지켜야 했는데. 다시 시작할 것이다. 살아남은 청호당원들과 벽옥골 사람들을 앞에 반여심파로 들어갈 생각이다. 내 가족을 죽이고 내 터전을 짓밟은 여신에게 똑같이 갚아줄 것이다.
그 과정에 루비나 트란자를 죽이게 되더라도 멈추지 않겠다. 이것이 내 결심이다. 상관없다. 너와는 좋은 동료가 될 거라 생각했다. 허나 넌 너무 물러. 내가 택한 길에 너 올리지 않아. 그동안 고마웠다. 잠깐이지만 너와 다니면서 꽤 즐거웠어. 아닙니다. 저는 이 길로 라다메스에 돌아가 각제 반 여신파와 연락해서 앞으로의 일들을 의논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충분히 일을 보신 후에 준비가 되시거든 라다메스로 와주세요. 큰 뜻을 이루는 데에는 큰 힘이 필요하죠. 무궁님이 도와주신다면 정말 든든할 겁니다. 어? 아르크님이 누나가 서부 영지에서 보였다고 했잖아. 아무래도 이상해서. 전에 귀양지의 무극을 찾으러 갔을 때 사실 누나의 기운을 느꼈어. 아주 잠깐 동안 있다 사라져서 확신이 없었어. 그렐림의 곡을 누리는 거죠. 이번엔 안 피할 거야. 돌연변이가 되기 전에 느꼈던 감정들 너무 끔찍했어. 난 괜찮아. 진짜야. 이젠 나도 알아. 내가 알던 누나는 무덤 속에 있어. 아들, 언제 이렇게 대견해졌어? 내가 다 뿌듯하네. 그럼 이번엔 라다메스로 가는 거지? 다시 라다메스군요. 제가 먼저 가서 지켜본 뒤 보고드리겠습니다.